여러분, 여러분께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성화예요. 부탁해요. 오늘 어떤 이슈예요? 너무 궁금해. 아, 목이 둘 다 너무 아프네요. 아이고, 예. 기다려봐요. 지금 방송하는데 뭐 하시는 건가요? 좀 상황극 좀 맛들리셨나? 그만 좀 하세요. 아, 저는 아, 웃기고 싶습니다. 예, 간절히 웃기고 싶네요. 저는 여러분의 가니가니 재간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식은 봄철 딱 이맘때가 아니면 절대 네. 맛볼 수 없는 봄철 제철 음식도 소개해드릴 어허. 거거든요. 와우. 괜찮겠죠? 가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꾸미꾸미 쭈꾸미 쑥입니다. 아, 세발낙지가 부럽지 않은 쭈꾸미죠. 지금이 철인데 매콤한 볶음부터 미나리 들어간 샤브샤브까지 엄청 맛있는 거 알고 계시죠? 봄에 우매 피곤한 그 아따 졸린 그 하시는 분들 쭈꾸미 먹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타우린 성분 덕분인데요. 피로회복에 탁월하죠.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점 그리고 저칼로리 식품이거든요. 다이어트에도 적용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아니 되겠죠. 바다의 자연광장제 쭈꾸미 먹고 건강 찾아보세요. 네, 저도 요즘에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요. 낮에는 졸리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방송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체력이 약해졌나 봐요. 네, 저는 매콤한 쭈꾸미 볶음이 당기네요. 네, 맛있게 사 드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제 말씀하신 잘 모르겠네요. 네네. 제가 사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참 네. 눈치도 빠르세요. 자, 눈치 봐서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다음 뭐죠? 갑시다. 네. 자, 다음은요. 키조개 먹으러 떠나보시죠. 일단 비주얼부터 먹고 들어가는 키조개. 키가 커서 키조개냐고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거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거기에 버터 넣어서 구워 먹으면 만성 피로야 가나 어디 가니 보이지도 않네요. 여성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어서 먹으면서 날씬해지는 기분. 이건 기분 탓인 건가요? 그리고 단백질과 비타민 풍부해서 죽음이 못지않게 피로회복을 좋다는 거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근데 아, 이름이 왜 기조개인 거예요 도대체? 왜요? 왜요? 아, 기조개가 입구는 좁고요. 좀 넓어지는 삼각형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양이 키를 닮았다라고 해서 기조개 이름을 붙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기조개가 좀 크고 이게 넓고 하다 보니까 단단할 것이다. 껍질이 단단할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일반 조개보다는 껍질이 얇습니다. 그래서 함께 구워 먹을 때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루셔야 되지 않을까 할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다음 음식 만나러 가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요. 방풍 만나러 갑시다. 봄이 되면 생각나는 진한 향이 매력적이죠. 풍을 막아준다고 해서 방풍이란 이름이 붙어졌는데요. 이 방풍은요. 미세먼지 많은 요즘 현대인들이 꼭 챙겨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아, 바닷가 찬바람 맞고 자란 방풍은 혈액순환과 호흡기질환에 아주 좋거든요. 살짝 데쳐낸 방풍에 양념을 더하면 맛과 향이 살아있는 방풍나물 무한송. 고소하고 담백해서 밥 반찬으로 아주 딱딱딱딱입니다. 네. 와우. 아주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기력이 회복되는 느낌이에요. 아, 벌써 그래요? 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좋은 약을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몸에 좋은 맛있는 제철 음식 먹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밥이 보약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게 진정한 만병통치약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계절마다 제철 음식을 좀 먹어줘야 건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피디님, 아, 우리 제철 음식. 헐? 제작비로 드시지 마시고요. 저한테 사주시면 되겠네요. 갑자기요? 네.